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의 어떤 황제도 나라도 종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망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나라는 독립당이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여 이 독립당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그 역사 실체를 보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는 유학자들로 구성된 독립당인들이 대거 충용되어 나라를 운영했는데, 당시 이 유학자들은 자칭 이들 중림당인들은 정인군자 집단이라고 그들 스스로 지고지순 청렴한 관료라고 위세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역사상의 망국지신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들 독립당의 핵심 구성원들은 강남 사대부를 위주로 하는 백면서생 관료 집단들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즉위 후이 독립당인들에 의지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직을 일단 차지하자 탁상공론에 말만 번지르한 고상한 뜻을 펼치면서 고대 성인들의 이상적인 통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관모를 쓰고 관복을 입자 이들은 그들의 주특기인 득이 양양하게 즉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저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변법 혁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위 혁제조야적폐, 반대 탐종 왕법, 즉, 전 정권의 잘못된 적폐를 없애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전형적인 한풀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여 이들은 숭정제가 즉위하기 전에 전임 황제로 그의 형이었던 청계제 주유고는 위충현을 기용하여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위충현의 태감들을 소인 난정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은 음당이고 자신들의 적으로 삼고 이런 소인배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독립당과 음당의 두 무리는 각자 서로 집단 이익을 대표하면서 이들은 서로 끝도 없이 싸웠으며 물과 불처럼 서로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당인이 정권을 잡자 칼자루를 쥔 이들은 칼을 뽑아 먼저 숭정제에게 이전에 대태감 위충현이 관장을 했던 동창과 서창, 즉 요즘식으로 CIA나 국정원 같은 특수정보기구부터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또한 각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정보기관도 없앨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각성의 하도감관, 즉 지방관리들의 암행감찰 업무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전에 이들 정보기관들이 독립당인들을 박해한 경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뱀에게 한번 물리면 10년간 밧줄도 금넨다는 것처럼, 게다가 위충현이 기른 자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기관이므로 공무 수행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적인 일들까지 정보 수집을 했기에 독립당인들은 그들을 매우 싫어했을 것은 아주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적이 찬성을 하면 나는 반대한다는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하여 나라 운영은 뒷전이고 숭정 황제를 끼고 그저 반대파 제거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독립당인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인의 학문을 배운 정인군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그들의 감시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암행감시는 우리 같은 군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감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멸사봉공 정신으로 황제를 보필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 황상께서는 그런 정보기관들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일제히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숭정제도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좋다. 여러분들의 충성심은 해와 달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독립당인들도 화답에 호응합니다. 황상은 요순과 같은 임금이십니다라고 입에 사탕을 물고 호들갑 환송 말잔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당인들은 청평세계를 건립하여 육아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가정제와 청계제같이 위충현 같은 태감을 좋아해서는 안되며 태감은 가장 큰 소인이자 나쁜 자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위충현은 그중 가장 나쁜 자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매년 위충현이 태감을 파견하여 하도 즉 농수로 관계시설을 수리하고 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적이 실행했던 정책이 옳았던 그러든 무조건 반대만 하고 거꾸로 나라 일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립당인들은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위충현이 만든 악법을 하나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매년 국고의 돈을 태감들이 가지고 갔는데 이들은 홍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고의 돈을 가져가서 사사로이 챙긴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건 백해 무익하니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멍청한 숭정제는 응낙하며 좋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숭정제가 제위한 전체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도를 수리한 적이 없고 또한 치수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황하이건 장강이건 산동이건 절강이건 이 17년 동안 그 어떤 강물이 홍수에 범람을 하더라도 매번 독립당인들은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당인들은 공상업 무역을 일체 금지하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성현의 말씀대로 대명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중농 억상, 즉 농업을 숭상하고 상업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때문에 농업이 본이고 공상은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 대명 왕조는 각행제 이래 홍무제 고제를 버리고 국경을 열고 금지하던 사업을 크게 풀어주어서 공상업이 범람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여 이건 본을 버리고 말을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이익을 쫓는 소인들이 늘어나서 나라의 근본을 교란시키게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광산을 예로 들면 추워도 옷을 입지 못하고 배고파도 먹지 못하면서 항상 수십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이 황량한 산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는 조정에 해가 되고 농업을 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이는 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위충현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잘한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소인들과 결탁을 하여 기풍을 어지럽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여 그 폐해가 아주 크고 채통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차제에 광업과 해상무역, 변경무역을 억제하고 또한 광산 채굴 금지와 국경 무역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국경 무역을 금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들을 단속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소를 합니다. 즉 이것은 요즘 식으로 치자면 자유시장 경제를 때려치고 사회주의식 집단 농사만으로 먹고 살자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위충현 정보기관이 이들 독립당인을 감시하는 대신 이들은 무역을 하는 상업인이나 백성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댄 것입니다. 이 또한 멍청한 명나라 숭정제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합니다. 이에 독립당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칩니다. 황상 황상 만만제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여 숭정제의 동의를 받은 후 독립당인들은 공상업 무역을 타격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점차 차세를 감면하고 만력제가 각 성의 다원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암행 감찰 기구를 없애고 또한 각 포정사를 감독하기 위해 보낸 태감 제도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하여 당연히 이후 각 성의 차세 수입은 격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해상 무역을 금지합니다. 하여 명나라의 경제 발전과 해상 대외 무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상 무역은 명나라 경제에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에게 해상 무역 금지를 제안하여 해상 무역을 단속하고 선박을 몰수하도록 건의합니다. 하여 일률적으로 만력제가 국경에 파견한 수출입 세수 기구를 취소하고 해상 세관에 파견했던 관리들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여 이는 당연히 이 해금용으로 세금이 점차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정지로에게 해상 무역을 독점 경영하게 하며 적당 일천량을 거둡니다. 그 후 철저히 해금이 된 후에는 정지롱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후 세금은 한 푼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력제 때 해상무역이 흥성한 이래로 위충현 시기를 포함하여 해상무역관세는 명나라 재정에서 큰 목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정의 국고를 채우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만력 40년에 이르러 매년 400만 냥 은을 해상 무역 세금으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숭령 원년에는 해상 무역을 금지한 후 국고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해상 무역 금지를 실시함과 동시에 독립당의 내각은 거기에 더해 비단 상인과 과일 상인, 포목 상인들에 대하여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임배다라고 하면서 상인들은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체 상공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세금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숭정제는 그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포목업을 예로 들어보면 당초 만력제가 친정한 후 그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백성들의 의복 제한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여 금방 명나라 내에는 일반 백성들과 관리들이 서로 옷을 누가 잘 입는지 다투는 국면이 발생합니다. 하여 당시 독립당인들의 선배들은 이에 대하여 만력제에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력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가 관리가 아니게 되고 백성은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분체계가 교란된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일반 백성들과 같은 수준이 되니 이는 문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숭정제 때 독립당 내각은 그런 포목상의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독립당 내각의 요구에 따라 숭정제는 각종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 무역업 종을 모두 폐지를 하고 국경무역과 해상무역 그리고 광산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상업 업무도 하나하나 단속이 되니 이들 세수는 모조리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 적용한 숭정제는 매일 문필을 자랑하는 독립당인들의 칭송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업적이 뛰어나며 대명을 태평성대로 부흥시킬 영명한 군주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전국의 상황이 아주 좋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는 조야의 독립당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고 있지만 수리사업을 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홍수가 아니면 가뭄이 나고 백성들은 기근으로 고통받아 원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의 만주족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중원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세수의 중요 자금원은 상업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무역을 모조리 금지를 하자 재정수입이 거의 고갈이 납니다. 하여 국고에 들어올 돈이 없게 되니 독립당인들은 농사에 대한 세금을 가중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나라 말기에 농민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중하여 농민들이 파산하고 사회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말력전 때 농업세를 거두기는 했지만 농민들은 계략 수입의 30분의 1을 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력제는 만주족과 싸우는 데 드는 전비인 요양은 500만이나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력 청계제 때 위총연이 정권을 담당했을 때는 어느 한 성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조정은 즉시 해당 지역의 세금을 감면하고 심각한 때는 조정에서 돈을 내어 구호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숭정제 때는 국고가 텅 비어 구호를 할 돈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천재지변을 겪는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각성에 일률적으로 나누어 부과한 농업세금은 거우 각 백성들에게 나뉘어 분담시켰던 것입니다. 하여 동시에 숭령제와 독립당 내각은 신정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각 성의 적폐를 철저히 조사를 했고 또한 이전 왕조 때 미납되었던 농업 관련 세금까지도 모조리 거두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위충현은 공상업 무역을 허용하여 변경 무역을 허용한 지방에서는 스스로 군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특히 섬서의 각 군대는 군량과 무기 피복은 현지에서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숭정제에 이르러 독립당이 변방 무역을 금지한 후 자체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립당인은 이 비용을 변방의 농민들에게 분담시켰던 것입니다. 하여 일무당 2냥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숭정제는 이것까지도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위총연이 변방 무역을 허용했을 때는 변방의 백성들과 군인들은 섬수의 목장에서 말을 길렀고 또한 조정은 초장을 마련해서 말을 기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외국과의 생활용품 교환에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숭정제와 독립당 내각에 이르러 이 지역에는 말 한 마리도 기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 목장도 따로 마련해 주지를 않고 모두 개간을 하여 농지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위충현은 가난한 농민들에게서는 돈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동창에게 명하여 각지의 광업과 공상업자들을 엄밀히 조사했으며 특히 이들과 결탁한 조정의 고관들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광산세와 공상세를 거두어 농민 세금 대신에 국고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업 분야 하나만으로도 명나라의 군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 때 매년 57만 편의 군마와 100만 건의 군사 장비를 마련하는 비용은 주로 광산세 수입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당 내각이 위충현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산 금지를 시작한 후 광산세가 없어진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제 황제는 말을 기르지 못하게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이는 중농 억상이니까 또한 양마장도 농지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기를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여 광업도 없어지니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다시 황제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섬서에서 무당 오전에 돈을 거두어 말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숭정제는 또 응낙을 합니다. 하여 이전의 조정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출은 절약하기 위해 말력제 때 황실 종친들 중에서 맹호가 없는 자들에게는 봉양전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여 기본적으로 관계가 멀어진 황실 종친들에게는 맹호나 자기를 수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정의 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독립당인들은 다시 세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들 일부 종친들의 비용을 충당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이에 숭정제는 그 건의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장의 종실인원, 즉 주씨 자손들이 조정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각지의 농민들은 다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여 골수를 빼먹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을 속속 파산한 후 도망을 쳐서 세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독립당이 계획한 정책이 하나하나 실시하자 결국 명나라 조정은 수입이 줄어들어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고 국고는 텅 비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상공업 무역과 광산에 막대한 세금 대신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니 따라서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기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의 이러한 재정 방식은 그저 망하려고 작정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는 정적 제거에 올인한 결과로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되고 또한 상공업과 무역, 광산 개발을 금지시켜 오로지 농사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즉 농민들만 부려 그들 사대부들이 다른 돈 버는 사업을 막아 백성들의 신분 상승을 막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명나라 왕조는 관리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군인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대가 속속 반기를 들고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명나라 왕조는 파멸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